어서 와. 처음은 처음이지. 아니 나는 가만히 있어. 오늘 밤에 없는데. 와, 털이 진짜 좋다. 흥분했어 또 나 밖에 나오니까. 갔다가 야야야 너무 예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블리블란도 생기고 막 입질도 하고 여기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또 잘 가. 안녕. 감사합니다. 뭐예요? 뭐예요? 오케이 스톱. 가자. 여기 호떡 나이스 호떡 옳지 제이가 참 갑시다. 와 근데 여기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얼마 만에 보는 거죠 호떡이? 호떡이 거의 한 2주 네 2주 조금 지나셨죠. 여기 강아지들 수영장이에요? 네 강아지들 수영장. 와 이거 너무 좋다. 어디 있어요 호떡이? 네 호떡이 안에 여기 있어요. 저희가 근데 호떡이한테 이제 들어갈 때 흥분도를 높이시면 안 돼요. 아직 교육이 안 끝난 거라서 반갑다고 막 옳지 이러면은 호떡이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오늘은 차분하게 하고 자 최대한 무심하게 갈게요. 최대한 어 호떡아 호떡이 여기 있었구나.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와. 천천히 오세요. 지금 경기 보다 별풍 보다 호떡 사면은 간식 주는 거 안 할 거니까 네 호떡 한 번씩 좀 다가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린 아예 모르네 기억을 못 지우시고 지금 호떡의 상황이 다른 개들한테 공격성이 엄청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사람이 여자를 만났을 때 천천히 손을 잡고 이렇게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앞눈을 보면 볼라 타서 네 확 잡고 안 나. 진짜 사. 네. 걔는 조금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네. 스킨십 교육부터 먼저 할 거예요. 만지고 간식 주고 만지고 간식 주고 한 후에 들어 올려. 이제 이건 다 같이 해볼 거예요. 스킨십 교육은 그냥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터치하고 간식 하나 주시면 돼요. 내 손길이 갔을 때 너는 간식을 하나 얻어먹을 수 있어. 처음에는 머리 위나 개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공간을 만지지만 다음에 조금 난이도를 올리면 이제 이런 옆구리나 사분이 네, 그런 쪽 이쪽은 난이도 꽂히네요. 그렇죠. 꽂히게 만지기 중요하네요.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지고 그냥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지 않은 교육이거든요. 옳지. 오케이. 먼저 시고 간식 주시고. 옳지. 이쪽은 또 지금 흥분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습관이 계속 나오거든요. 다음 한번 해보실 분 있으실까요? 네. 좀 안쪽으로 손을 깊숙이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차분하게. 또.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오, 네. 옳지.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옳지. 옳지. 손 좀 씻고 이걸 자주 해주셔야 돼요. 자꾸 사람 손길이 좋게 해주시는 거고, 이걸 잘 해주시다 보면, 동물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도 좀 편하게 맞을 수 있어요. 요번에 심장사상증 치료를 가기 전에 주사를 좀 아픈 걸 맞아요. 척추 쪽에 맞는 거라서 치료 전에 주사기를 가지고 올 건데 바늘이 있는 주사기가 아니라 그냥 주사기 모형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척추에 계속 댈 거예요. 대도 간식이 나온다, 대도 간식이 나온다 하다가 한 박스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교육이 좀 나가는 거네요. 네, 좀 나가는 거죠. 빨리 좋아하다가 야 아는 거야. 아이고. 자 들어가도 될까요 저희? 네. 고물들은 이제 네. 목욕 교육 시작하세요. 네. 다시 들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이제 목욕을 담당해 보실 분은 저분을 네 좋습니다.
일단은 설명해 주시면서 얘기하세요. 물은 좀 맞추고. 지금 원래 같은 경우는 물을 이제 가슴에다가 좀 뿌리면서 간식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단계가 그냥 물을 어느 정도 뿌려도 그냥 감전이 완전히 있으니까. 오케이. 네, 지금 비행하지 않은 부위부터 조금 물 겉에서부터 들어가고 있어. 오, 얘가 깨끗해졌어. 색깔이 좋아진 것 같아. 네, 이 교육 때문에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아, 지금 나보다 샤워를 더 많이 하네. 해주시고. 너 얼굴 어떡해. 이리 와서 얼굴 봐봐 얘. 네네. 골고루 거품이면서. 네, 지금은 아직 더 목욕이랑 친해지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마사지하듯이. 네, 마사지하듯이 차분하게 좀 그냥 만져주는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이게 좋은 거다라는 인식을 계속 주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간단합니다. 네. 교육이라는 게 다 그래요. 좋은 거다, 좋은 거다라고 심어주는 거니까. 아, 거품이. 거품이. 뭔가 어렵잖아, 지금 얼굴이. 이제 여기서 대표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제 네, 저희가 타올인데 후터기 네. 정도는 M 사이즈로도 흡수량이 뛰어나서 흡수량이 또 뛰어나서 세사네요 완전. 네, 근데 이게 장점이 네. 이거를 하면 건조를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너무 흡수력이 좋으니까 네. 저희 좋은 거다 좋은 거다라고 심어주는 거니까 살려주십시오. 얼마예요 이거? 네, 이거는 29,000원, 35,000원, 네,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거죠? 조금 누르듯이 하시는 거 같아요. 자라, 이거 흡수 안 되면 안 되니까. 아, 맞네. 그냥 너한테 달려서 막 많이 쫙 빠지는데. 네, 이제 수건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이제 식용견을 구조하는 업체도 보내주는데. 네. 이런 강아지들 위해서 좋은 일도 진짜? 많이 하시고 심지어 저희한테도 이거를 뭐 이렇게 돈을 받고 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강아지 중성화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케어를 무료로 해주시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제품력 자체도 워낙 많이 사용해보고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제품이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닭갈비 먹고 예. 한두 번. 아,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제일 아니었어? 맞아. 같이 갔다 왔는데. 너 오늘 헬퍼야. 이야. 제이 닮았다. 제이는 금종이 뭐예요? 제이는 보더콜리. 아, 똑똑한 눈치게. 제이가 오늘 헬퍼를 맡아줄. 안녕. 보더콜리 제이. 딱 제이한테 바로 그냥. 오, 뭐야. 바로 그냥 들어도 보이네. 한번 제이 원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와, 뭐야. 아이고. 바운더리 거리라는 교육인데 저 아이와 헬퍼 아이와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면서 흑덩이가 흥분도가 낮아질 때마다 좁혀지는 거예요. 안 돼. 진 안 돼. 아, 됐어. 차분하게 접근하는 건데. 제가 되게 순하다, 가만히 있어. 저 딱딱딱 소리는 뭐예요? 네, 이제 그게 클리커라는 건데 이 소리 후에는 간식이 나타난다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직 코터기는 봤을 때 저희가 이 소리를 주면 좋은 자극이 되거든요. 아~ 지금은 튀어나가면 이런 행동은 무시해줘야 되고요. 코터기 어?
조금 흥분도 또 나가려 그러면 저는 무시할 거고요. 핸들을 털어주시고 이런 냄새 맡는 건 괜찮아요. 네. 절대로 여기서 또 뭔가를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 주셔야 되고 저한테 집중했을 때 간식 주는 행동으로 갖다가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반려견 교육이라는 게 반복이에요. 반복 숫자를 계속 돼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가 끌려가면 이렇게만 접근을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되고 또 다시 불렀을 때 또 차분하게 앉았을 때 다시 두 걸음 정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죠. 또 가자.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유 나이스. 똑같아. 예, 흑보 이럴 때는 다 같이 칭찬하셔도 돼요. 예, 네, 다시. 지금 보면 3m 정도 거리가 됐거든요. 네. 차분하게 호떡이도 모르게 접근이 된 거고 이제 여기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또 애기한테 애기 그런 건 너무 그런 남자 싫어해. 계속 흥분도가 안 멈출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제가 다시 거리를 넓힐 거예요. 다시 한번 접근할게요. 천천히 접근. 아 지금 엄청 베스트예요. 네, 이거는 같이 한번 박수 쳐주세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저희 제품 가고 네. 아, 시간이 됐나요? 금방 광고 시간인가요? 네. 이게 저희 제품인데. 아, 그래서 걸고 계셨다. 아, 네. 저희 스카이스톡 메탑2 제품인데, 아. 근데 이게 두 마리가 해도, 네, 이렇게 오. 해도 풀리게. 네. 어, 개발을 하신 거구나. 네. 오, 이제 붙었어. 일단 선생님 먼저 걸어가주시고, 따라갈게요. 뭐야? 오, 아, 저기 늘어나는 거구나. 네. 오, 호떡이도. 엄청 잘하는데. 그래. 아, 너 많이 발전했다. 우와. 네, 앞으로 나가는 거는 네,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 네. 호떡이 다운. 대건니? 호떡이 다운. 마운팅만 안 하면 다행이겠다 내가 봤을 때. 어, 너무 교육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여서 네. 리시를 풀어줘도 될 것 같아요. 옮겨 표정 봐. 내 친구 봐 그래. 아니 있잖아. 네. 아직 묶인 줄 알아. 뭐야? 딱 아직 묶인 줄 알아. 어딘가. 아 잘 키워. 야 너 그 걔한테 까지면 안 되는데? 쉽게 말하지 않아. 하이. 올딩이 집이네. 옳지. 아 좋아요. 옳지. 옆에 제이스도 가만히 봐. 옳지. 나이스. 어서. 내 옷이 어때? 제이는 친구인 거 알아? 네. 옳지. 옳지. 바이, 바이 갈게요. 아, 어떻게 저렇게 발전했지?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신데. 오늘의 교육은 전 여기서 끝.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 쟤, 아, 잘 됐네. 아, 뭔가 마음이 탁 놓이네. 진짜. 그러게, 좀만 더 하면 되겠다. 아우 사람의 어쨌든 심장에 무리가 많아.